은행뿐 아니라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줄줄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을 두고 시끌합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성과급은 없겠지만 특히 MZ세대들에게는 이 성과급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정민 기자가 성과급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280조 원. 사상 최대 매출에도 설립 53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 중요한 원인으로 성과급이 꼽힙니다. 노조는 연봉 인상과 영업이익의 25% 성과급을 원하는 가운데 내일 노사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실적도 최고이고 성과급도 역대 최대 수준인데도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뜨거운 이견이 쏟아지는 상황. 그 주요 진앙지는 MZ세대입니다. 이게 다 공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기업을 두고 봤을 때 좀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지난해 MZ세대 주도로 사무직 노조가 생긴 현대차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에도 익명 게시판은 불만이 쏟아지고 LG전자는 목표 달성률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직원 반발로 최근 성과급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되었고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가 됐는지. 직장인 절반이 불만을 느낀다는 성과급. 가장 큰 이유는 52.6%가 꼽은 회사 실적보다 적은 보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4년차 직원도 이런 이유로 CEO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MZ세대는 거침없이 행동하고. 어릴 때부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쟁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 공정이나 이런 데서 좀 민감하고 선진문을 또 많이 좀 겪다 보니까 불합리한 관행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용기가. 정년 보장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을 선호합니다. 회사도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이익을 봤으면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다고. 하지만 전체 직장인 10명 중 3명 정도만 받는 성과급은 중소기업들에겐 또 다른 고민입니다. 대기업이 수요로 한 인재가 이제 겹친다. 급여나 처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지 경쟁이 되는데. 평생 직장이 점점 사라지고 MZ세대 중심으로 직장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성과급이 직장의 핵심 가치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입니다.